로스 선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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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젠지 CL팀의 서포트를 맡고 있는 로스파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최근 모든 경기에서 로스파가 경기를 지배하는 지배력을 선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폼이 좀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미드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바텀 주도권을 꽉 잡고 그걸 이제 미드의 영향력을 뿌려주면은 게임 쉽게 이기겠구나 싶어서 이제 저희 계획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핫할 수 있는 제리 유미를 상대에게 주고도 노틸러스를 고른 이유가 그 이유도 좀 있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뱀픽적으로 젠지만 백스를 지금 젠지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백스에 대한 티어는 좀 어떤 정도일까요? 막 엄청 높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퀴드 선수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픽이고 되게 좋아하는 픽이기도 해서 그냥 펀치 코치님께서 그냥 믿고 맡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재밌는 질문입니다만은, 전령을 이제 정글러가 챙기지 못할 때 로스파가 한번 챙겼었잖아요. 저희는 네. 생각했어요. 우리 지금 해설자 두 분이 원딜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도 바텀에 가지 않겠냐. 네. 아니 요즘 트렌드는 당연히 미드지 무슨 소리야. 그래도 원딜 챙겨주지 않을까 했는데 미드를 선택했어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드였습니까? 그냥 딱히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미드가 각이었던 것 같아서 바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도 머리 잘 썼어요. 옆에 가서 먹더라고요. 아, 미드에 쓰고 페이지가 와서 네. 먹으면 되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에 젠지 바텀 잘하잖아요. 페이지 선수 칭찬이 정말 많았었는데 로스파 선수가 요즘 라인전은 다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라인전을 캐리하는 데 비중이 몇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프링 초반에는 진짜 페이지 선수가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반반 정도는 맞추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하시네요. 서포터와 함께 그러니까. 반반. 그만큼 로스파 선수의 경기력도 날이 갈수록 물이 오르고 있고 젠지가 이제 상위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젠지의 이제 상위권으로 갈수록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항상 유리한 게임은 잘 이기는데 불리한 게임은 이제 역전하는 법을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머리 맞대고 불리할 때 그냥 뭐라도 하자라는 마인드로 좀 바뀌었어 갖고 그런 점 잘 이용하면 충분히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이번 시즌 목표는 우승이다. 자, 그럼 젠지의 우승을 응원하고 있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4라운드도 곧 끝나가는데 4라운드 다음 주면 끝나는데 이제 풀업 가서 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우승까지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스파 선수. 자,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로스파의 슈퍼플레이, 저희 하이라이트 장면도 로스파 쇼였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좀 자주 볼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